네, 악기강국 독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은 축구도 잘하지만 악기도 잘 만듭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멀쩡한 네, 웬일로 멀쩡한 인트로를 했어? 난 무슨 또 이상한 소리 할까 걱정했는데 축구 얘기에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네, 바로 네. 좋아 독일, 그렇습니다. 내가 그린 독일 좋아 독일.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독일 뭐 우리가 사실 평소에 독일의 악기를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그 스테인버그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테인버그도 유명하고 그리고 뭐 또 베스트 서비스 뭐 이런 등등등 뭐 워낙에 많은 악기 브랜드들이 이제 독일에 거점을 두고 있는데. 약간 그렇죠. 독일하면 기본적으로 엄청 칼같이 진짜 제대로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드는 나라고요. 차도 잘 만들고요. 그렇습니다. 차도 잘.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되게 재미없게 딱딱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들에는 뭐 타의 뭐 추종을 불허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되게 메이드 인 저머니 기타를 할 일이 뭐 지금까지 없었죠. 없었죠. 네. 네, 없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에서 날아온 기타를 드디어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리뷰를 하게 된 데는 은총 씨의 공이 상당히 크고요. 은총 씨가 굉장히 뭐 여러 군데에다가 많이 건의를 하고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하셔서 네, 제 집에 기타 플레이어 잡지가 있는데 몇 개 있는데 2008년도에 이게 앞뒤로 선전을 한 게 있어갖고 찾다 못 찾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악기입니다. 그렇죠. 정식 수입이 안 됐을 뿐이지. 네, 굉장히 유명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볼 수 있게 됐어요. 예. 바로 듀젠버그입니다. 예. 이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들어보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 듀젠버그가 일단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건 존 메이어가 쓰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유명하죠. 저 기타 뭐야? 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입소문이 나서 그 좋은 기타 있다더라. 독일에 좋은 기타 있다더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다더라. 예. 약간 이렇게 좀 소문이 나 있는 바로 그런 브랜드 듀젠버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듀젠버그 스타플레이어 TV를 시작으로 4시간 연속으로 이제 듀젠버그 시리즈를 해볼 건데요. 은총 씨의 또 멋진 연주력과 독일에서 온 기가 막힌 기타와 함께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가격대는 기본적으로 300만 원대에 지금 중반 초중반 가격이 괜찮아요. 네,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스타플레이어 TV가 이게 약간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이고 그렇습니다. 제일 인기도 많은 모델이고요. 아직 스펙 설명 안 했는데 이렇게 좀 외관을 좀 이렇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쁩니다. 네. 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엔 부터 하는 모델은 파로마 3324,000원. 네. 그다음에 더블캣 이게 이제 존 메이어가 쓰는 네. 모델 유명하고요. 3324,000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얼라이언스 마이크 캠벨 모델이 네. 485,000원. 요렇게 이번 첫 시간에 3379,000원 요렇게 해 갖고 네 개를 먼저 해볼 건데요. 일단 듀젠버그에 대해서 간단한 브랜드 소개를 먼저 첫 시간이니까 그렇죠. 좀 진행을 해 볼게요. 1986년도에 독일 하노버에서 만들어진 브랜드고요. 그냥 뭐 기타 포함 줄달린 악기들 전문으로 만드는 네.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이 인기를 끈 데에는 그 아예 위키피디아 이런 데도 직접 언급이 되어 있는데 네.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지금 듀젠버그를 쓰고 있지만 그 처음에 부스트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의외로 시이나링고. 네, 시이나링고 아시죠? 네. 시이나링고 도쿄젠. 네, 도쿄 동경사변. 네, 네 동경사변에 동경사변에 시이나링고가 정말 이쁘죠? 네, 제 이상형이에요. TV에 아 그렇군요. 역시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TV에 들고 나오고 그게 일본에서 1만 대 정도가 팔렸다라는 네.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사실 그런 블루 스파클링 어마어마한 진짜 인플루언서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사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메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기타까지 그렇게 잘 팔리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게 시나링고의 인플루언서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일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 조금씩 성장을 막 쫙쫙쫙 진행을 하다가 2004년도에 이제 캘리포니아 플러튼에다가 지점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점 아티스트들도 많이 쓰게 되고 인기도 많아지면서 이제는 하노버에 있는 공장도 교회 지역으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브랜드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대륙별로 하나씩 있네요. 예, 그래서 듀젠버그 디자인을 잘 보시면요. 네. 그 이제 제가 독일하면 자동차 강대국
강국이잖아요. 네. 그 옛날 클래식화적인 그 디자인적인 느낌이 되게 있어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타들 세팅도 다 좀 그렇고요. 네. 지금 여기 뭐 브랜드 속에 나와 있는 것도 그 40년대, 50년대 그런 클래식한 구조와 디자인을 분석하고 개발해서 역시. 그걸 약간 개량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으로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멋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 그런 편리하고 네. 입고 벗기 편하고 아니 무슨 갑자기 개량 한복이 나도 개소리 좀 하자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티지한 그런 어떤 멋은 유지한 채 좀 더 기술적으로 모던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이제 Z튜너, Z튜너죠. 듀젠버거가 그렇죠. 아니라 Z튜너. 이게 줄교체를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튜닝의 안정성을 상당히 락킹이고 락킹인데 여기가 한쪽이 타져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갖고 거기다가 줄을 푹 꼽고 돌려서 락킹.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편해요. 이 그리고 여기 손 이렇게 그 뾰족하게 다칠 일 없고요. 네 맞습니다. 푹 꼽고 돌리고 줄 길이만 세팅 잘해주시면 되고요. 그 저쪽에서도 깔끔해요. 그냥 푹 꼽고 랩어라운드로 돌리고 돌리고 이게 사실 그레치 제품 같은 빅스비가 걸어야 돼요. 네. 걸어야 돼서 이거 이혼 사유야 이혼 사유. 이게 제가 줄 갈다가 기타를 몇 번 집어 던질 뻔했던 기억인데 진짜 진짜 탈라 그럼 툭 빠지고 예, 툭 빠지고 네. 근데 이건 그냥 꽂으셔서 가면 그쵸? 돼서 빅스비 너무 중에서는 가장 편하다 가장 네. 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디테일들을 또 볼 수 있는 게 이거 여기에 렌치 넣어가지고 육각 렌치로 딱딱 빼주면은 요거 뽑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더 넣을 수도 있고 요 각도도 이렇게 조정해갖고 네. 내 손에 딱 맞는 아밍 시스템을 만드실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듀젠버거 좀 디테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픽업을 한번 언급할 만한데 네. 이거는 지금 오늘 달려 있는 건 듀젠버거의 도미노 P90이랑 그리고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인데 이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가 워낙에 이제 많은 아티스트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던 맞아요. 픽업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P90 타입 사운드 워낙에 뭐 멋있는 사운드들 그 그렇죠. P90을 네. 적용한 기타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운드는 멋있는데 홈노이즈가 발생하는 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PH 싱글 트윈 픽업을 이제 듀젠버거에서 개발을 함으로써 그런 홈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을 잡았고 그게 이제 싱글 트윈 도미노 픽업으로 개량이 되었고 그리고 이런 도미노 P90 같은 이런 스펙으로도 점점 개량이 되면서 그러니까 개량 한복이라는 말씀을 드린 네. 게 그 과거의 멋스러움은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에 기술적인 보완을 넣은 브랜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제작됐을 때 86년도 89년도 막 이때 이제 처음에 이게 메탈 기타를 지향했던 브랜드거든요. 차세대 메탈 기타를 만들겠다. 이러다가 이제 메탈이 막 이제 점점 끝물인 걸 보고 아니야. 우리 모던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때 굉장히 빠른 방향 전환을 네. 통해서 1995년도에 제작이 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탈 웨이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그러면 명운을 여기에다 걸자라고 하고 나온 모델이 바로 이 스타플레이어 TV가 그 적응력도 참 빠르고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듀젠버거 플래그십 모델인데 이게 오리지널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데 굉장히 좋은 사운드. 이런 거 만드니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난 이게 픽업 셀렉터인 줄 알았더니 이건 그냥 마크군요. 이게 네. 이제 그러니까 흔히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뮤직맨과 그레치의 장점만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게 로커빌리, 뭐 블루스, 재즈, 게러지락, 모던락 뭐 이런 네. 장르들에 다양하게 네, 어울리고 그리고 손맛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면서 굉장히 사운드적으로 레인지가 넓다라는 게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나와 있는 이 느낌이 되게 잘 맞는 게 크리미한과 동시에 산뜻함을 동시에 맞습니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고칼로리, 그러니까 뭔가 약간 맛은 고칼로리인데 실제로 건강에 좋은 네, 약간 이런 거. 느낌. 그리고 기타가 이쁘잖아요. 이쁜데 소리도 좋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자, 플랫 같은 거 이게 잘 이게 우리 화면으로는 잘 안 나오겠지만 이 플랫 진짜 잘 박았어요. 프렛 박는 기술이 예술입니다. 이 프렛이 플렉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100분의 1mm 단위로 컴퓨터 처리로 네. 이제 프리팅을 하게 되는데 프렛을 박고 바인딩을 때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이제 뭐 요거랑 또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이제 도색이 이제 전문가 분들이 말씀을 하셨을 때 거의 뮤직맨과 투탑을 이룰 정도의 그 정도의 블랙 도색의 디테일을 보여준다. 요게 피니쉬가 이제 폴리에스테르 유즈드온 스파클이라고 해서 PUR 라커 피니쉬인데 요게 이제 고급 가구 피니쉬에 많이 적용이 되는 거라고 해요. 이게
저도 처음 이제 이번에 알게 됐는데 고품질 이성분계 락커라고 하는데요. 이성분계. 이게 굉장히 빨리 마르고 샌딩 퀄리티가 좋아갖고 이거 여러 겹 칠하면은 이 블랙의 어떤 그 색감이 굉장히 고르게 멋지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진짜 카메라에 담을 수 없어서 아쉬운데 이게 정말 미세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안에 나무 결도 보이는데 이 칠한 결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칠한 결도 보이고. 아, 그러니까 약간 정말 아까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고급 차량 도색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뭐 오늘 이렇게 듀젠버그의 첫 시간에 맞춰서 다양한 소개를 좀 드렸는데 그 듀젠버그의 디자인적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 3단 고음 대가리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3단입니다. 여기 피카도도 3단이고요. 요거 끝머리도 3단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이 브랜드 로고 자체도 D 밑에 네, 3단이요. 3단 고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 그래라. 듀젠버그를 저희가 첫 등장이다 보니까 좀 장점을 너무 강조해서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야 왜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 라고 하실까봐 뭐 중간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까 계량 한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과거의 멋을 살리면서 현재의 기술적인 어떤 보완을 잘해서 좋은 것만 뽑아내 따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 반면 네.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정통성이라든가 팬더 깁슨의 그냥 어떤 확고한 스타일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저건 도대체 뭐지? 뭘 물을 줘야 하는 사운드인가? 어디다가 타겟팅을 해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 되게 어떻게 보면 그쵸 계량 한복 뭐 멋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어디 아무데나 막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자기의 취향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듀젠버그의 브랜드 개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스타플레이어 TV 모델의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가 422만 4천원, 20% 하니까 337만 9천원이고요. 요게 메이드 인 저머니.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네,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네. 전장 104.5cm, 무게는 3.70kg, 그리고 두께는 45mm인데 옆에는 앞뒤로 아치백 아치탑이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조감으로 보면 한 60mm 정도 나옵니다. 네. 12프렛 뒷둘레는 78mm, 탑에 라미네이티드 스프루스, 바디에 라미네이티드 플레인 메이플, 그리고 PUR 락커 피니쉬,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에스테르 유즈드 온 스파클 피니쉬입니다. 그리고 4개는 원피스 메이플의 D쉐입이고요. 헤드머신의 듀젠버그, Z튜너, 아트 디에고 버튼이라고 그리고 해서 그리고 여기 시리얼 넘버가 자동차 엔진의 차대번호가 있어요. 번호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 볼게요. 너트는 여기 아티피셜 머티리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듀젠버그에서 직접 개발한 특수 소재라고 해요. 그래서 뭐 암 마음껏 타셔도 내구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너트 갈 일이 거의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약간 그런 특수 뭐 본넛 같기도 하고요. 재질의 너트입니다. 네. 그래서 뭐 본넛 같은 경우 이제 아밍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갈려나가니까 갈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내구성을 굉장히 자신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전 천연 재질은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내구성이 강한 재질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차 만들듯이 만들고 있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지평공유 반지름은 12인치에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평평한 편이죠, 그러니까. 네, 648mm. 프렛은 22 전부 프렛, 픽업은 넥 픽업의 듀젠버그 도미노 P90, 그리고 브릿지의 듀젠버그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 이게 GV 네. 험버커. 이게 많은 아티스트들한테 요게, 극찬을 요게. 받았던 네. 험버커고요. 컨트롤 원 볼륨 원톤 3A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듀젠버그 스틸 세들 브릿지의 네 디럭스 트레몰라 최고의 네. 트레몰라 좋습니다 최고의 이렇게 장착이 브릿지예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이나링고 얘기만 너무 집중해서 하고 넘어갔는데 실제로는 존 메이어가 더블 캐시랑 마이크 캠벨을 쓰는 그 영상들을 보니까 이게 존 메이어가 일단 쓰는 것 때문에라도 우리나라 그런 기타 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어필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존 메이어가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고 많이 아시는 이제 힐송이 이제 나이젤 대표 모델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이젤이 쓰는 모델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음악의 대표적 아티스트인 그렇죠. 나이젤 핸드로프가 메인 기타로 스타플레이어 TV를 네, 사용을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CCM의 네. 롤링스톤즈. 네, 그렇습니다. CCM의 롤링스톤즈 그렇습니다. 네, 이글스의 조월 씨 그리고 롤링스톤즈의 로누드도 아티스트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역시나 시나링고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조니 데비 앨리스 쿠퍼, 조페리 등이랑 그 할리우드 뱀파이어라는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니 뎁 시그니처 기타도 출시가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유명 아티스트들이 듀젠버그의 아티스트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과연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느냐. 네 일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야 단단하네요. 네.
굉장히 청아하면서 힘 있는 소리가 납니다. 2단입니다. 예. 야, 약간 괜찮네요. 자, 이제 그 도미노 피구공.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오, 정말 청아하고 힘 있는 딱 그런 사운드. 네.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마샬 클린톤이고요. 네. 일단. 네. 오, 좋다. 진짜 세미 할로우 풍의 소리도 나고요. 털털하니. 오, 좋다. 이 두 개 밸런스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네. 같이 쓴 톤이. 매력적인 픽업 조합입니다. 이 도미노 피구공이 사운드가 진짜 좋네요. 넥 픽업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더니. 어이. 좋아요. 네. 클린톤 메이킹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뭐 팬더에다 놓고요. 아름답네요. 크리미하면서도 네. 정말 그 짤기짤기한 느낌. 자, 게인 한번 가볼게요. 네. 레드락을 한번 밟아서. 와, 뭐. 멋있지만 마샬 앰프 게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멋있습니다. 야, 이게 뭐 그렇습니다.
사실 메탈 맞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메탈을 만들려고 했었다. 이런 그게 느낌. 네.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브랜드 설립했을 당시에 그런 그, 어떤 뭐, 향수가 조금 남아 있는. 네. 그 정도의 강렬한 그런 사운드. 이게 생각보다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기타다. 좋네요. 라는 네. 얘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드려 이렇게 진짜 이거 범용성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만큼 충분히 좋고요. 그리고 아까 그 클린턴에서 들어봤었던 것처럼 클린턴도 굉장히 힘이 있으면서도 그리고 나름대로 힘이 있는 것들이 이제 가요 톤으로 쓰기 조금 애매한 것들이 많은데 두터워서. 아까 그 두 개 합쳐놓은 톤이 저는 요게 하프톤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거기다 이제 약간 세미 할로우의 그런 공간감까지 들어가면서 딱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량 한복이 아니고 굉장히 멋스럽게 개량된 패션쇼용 예, 개량 한복 같은 게 예. 아닌가. 자꾸 독일 브랜드에다가 개량 한복 얘기로 비교를 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의 전드레 김 동생이 만든 무슨 개량 한복 같은. 네 맞아요. 그 예. 정말 약간 하이 그쵸? 패션. 하이 패션. 예. 이게 뭐 실제로도 미국에서도 보면은 뭐 모던 락씬이라던가 뭐 그리고 뭐 저기 R&B 씬에 있는 기타리스트들 많이 쓰는 거 보면 어쨌든 그 영역에 뭔가 진득함이라든가 이런 구조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멋스러움과 부자들 힘 쓰겠네. 돈 많은 거. 아니 뭐 근데 가격이 또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300 중반이기 때문에 사실 엔간이 좋은 기타 쓰실 분들이었으면 이거 충분히 사지. 네네. 그러니까 뭐 제임스 타일러나 뭐 써 이런 그리고 앤더슨. 우리가 맞아요. 얘기하는 스튜디오 기타들보다 가격이 낮아요.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 그러면 바로 반주에 묻혀서 네네네네. 멋진 시연 한번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좋네요. 네, 돈 많으면 이거 사고 돈 없으면 데닐럭트로 사고. 아, 그 괜찮아요. 네, 지구를 살리는 기타. 네, 지구를 살리는 기타. 지지기 아닙니까? 지지기. 네, 네. 네. 저기서 헤드폰으로 모니터하는데 사운드 좋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되게 만나서 반가운. 최근에 어쿠스틱에는 새로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브랜드가 후루크가 있거든요. 예, 후루크? 그, 후루크. 후루크라고. 발음이 좀 멋있게. 네. 아, 당구치다가 후루크로 다 그런 줄 알아. 맞아, 그 후루크. 바로 맞아요. 맞아요? 욕이 걸렸어. 욕이. 욕이 걸렸어. 그래서 그 우리 그 후루크 별명이 요행이에요. 요행. 요행. 그래서 후루크가 어쿠스틱에서 요새 최근에 만났던 브랜드 중에 제일 반가웠고 일렉 쪽에서는 이제 듀젠버그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너무 좋아요. 이 듀젠버그가 이제 한국에서 볼 수 네. 있다는 게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되게 찾는 뮤지션들이 제 주위에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왜 안 팔까 되게 의문이었었는데 그쵸? 이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릴 네. 수 있어서 너무 그렇습니다. 좋죠. 자 네. 지금 저희가 어쨌든 제일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게 될 텐데 다음 달에는 요 저희가 이번에는 좀 블랙 색상 위주로 한번 예. 체크를 해보는 느낌으로 네 대밖에 안 들어왔는데 물량이 좀 거의 없습니다. 예. 다음 달에 이제 조금 더 네, 많은 색상으로 이제 입고가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정식 수입된 최초의 듀젠버그 유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예.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예, 알파벳 D는 G나 F보다 빨리 옵니다. 네? 우와, 역대급 한줄평이네요. 네. 네.
깁슨과 펜더보다 뉴제목이 앞선다는 얘기죠. 와, 우와, 나 지금 와 역대급 한줄 평입니다. 와, 와 소름 돋았어. 그 예전에 와. 아우디 광고 보신 적 있어요? 아 A가 먼 BMW도 먼저 온다? 아니 그게 아니라 걸보 걸보 페라리 걸보 아 이렇게 이렇게 그 열쇠 고리를 이제 어. 거는데 맞아, 이제 벤츠 걸고 가도 결국 어. 그게 아우디였어. 맞아 맞아. 어, 뭐 거의 야, 전 선생님 한 줄평 듣고 처음으로 기립 박수. 와, 소름 돋았습니다. 지금 거의 저는 지금 그 느낌이었어요. 와, 대박이다. 네, 은정 씨 드리겠습니다. 전 이상한 거 하려고 했는데. 어, 이상한 거 하세요. 네, 이상한 거 하세요. 주진버거 사연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김은총입니다. 엔도서를 구하십니까? 저를 뽑아주세요. 네, 벌써부터 엔도조 욕심을 부리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정말 이게 우리나라 이제 기타계에서 이 악기계에서 스타 플레이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모델명 자체를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스타 플레이어. 예정된 네. 스타 플레이어. 네. 점수 드릴게요. 337만 9천 원요. 가격은 싼 겁니다.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퀄리티에 이 정도면 괜찮다. 가성비 따져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감정으로 주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지금 약간 좀 참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네, 점수 몇 대 몇? 9.5 10.0 9.0 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평균으로 9.5니까 어쨌든 일어나야 되네요. 네. 자,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 이게 그리고 또 제가 수입하자고 또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 네. 뭐 점수 낮게 주면 어떡해. 그렇습니다. 근데 엔도스 해달라고 그러고도 8.0 신개념 양아치네요. 네. 해놓고? 블론드? 이러면서 뭐. 아니 사실 제가 9.0을 드린 이유는 저 사실 기분상으로 저도 9.5 이상인데 네. 지금 이렇게 줘버리면 앞으로 난... 들어오는 듀젠버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일단 점수 여유를 좀 제가 일단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 이제 세미알로우 섹터네 이거. 그래봐야 평균 9.5입니다. 네. 이거 섹터처럼 내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자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타임! 야! 너 빨리 해!